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 네. 교수님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좀 소개를 드리자면 그래요 그래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예. 서울대학교 의대 내과학 석사 카이스트 의과학 박사를 거쳐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전문의를 취득하시고 네. 현재는 노화방지계의 1등 전문가이자 5년 내과계의 거의 1인자 그래서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 의대 석사? 내과학 석사. 석사. 근데 왜 박사는 카이스트에 사셨어요? 아, 네, 카이스트에 제가 그 군대 대체로 대체복무. 아, 대체복무를. 아.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분자생물학 연구를 하러 갔었고요. 주로 대사 질환과 근육. 좋다. 네. 근육. 여기 잘 만났네 근육재생. 그러네. 좋아. 네, 제가 근감소증에 대한 지금 근감소증 신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근손실에 대해서 가장 저희가 그렇죠. 늘 진짜 그것 때문에 네. 아이고 고민이 아이고, 많거든요. 아이고, 신났다 이제. 아, 이제 좋은 얘기 들어가지고 제가 또 제 채널에서 또 얘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종국이처럼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저처럼까지 할 필요 없고요.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네, 네. 아 많이 하면 좋나? 많이 하면 좋아요? 네, 많이 하면 좋죠. 근데 어? 운동은 네. 기본적으로 땀이 날 때 땀이 나는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한 150분 정도를 보통은 하는 게 기본이라고 그러죠. 150분? 위험할 만큼 많이 하긴 정말 어렵습니다. 아... 네. 근데 종국이는 이제 상대가 위험을 느낄 정도로 하는 거예요. 아... 자기는 괜찮은데 네. 종국이 형 운동하시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아, 네. 운동을 정말 운동 매니아시라고 제가 아, 저는 운동 너무 좋아하죠. 그게 또 저는 네. 또 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니까 네. 예, 몸도 몸이지만 근데 교수님은 네. 지금 내과를 전공하시다 보니까 네. 좀 드시는 거 이런 거에 네. 좀 민감하실 것 같은데 혹시 뭐 네. 식단이나 이런 거 딱 정해놓으신 게 있나요? 너무 궁금하다. 진짜 궁금해. 네, 근데 저처럼 드시기는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와, 왜냐면 어떻게 드시길래? 기본적으로 저는 그 단순당과 정제국물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와, 밥은 흰쌀밥 안 드시는 거예요? 흰쌀밥을 거의 안 먹으려고 빵? 노력을 많이 하고 빵도 안 먹어요? 빵도 아 빵과 흰쌀밥은 언제 먹냐면요. 네. 카보 로딩 아시죠? 아 알죠 알죠 마라톤 알죠. 저는 달리기를 너무 좋아하기 그 때문에 탄수화물 로딩을 하거든요. 네, 네. 마라톤을 뛰려고 하면 네. 탄수화물을 많이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좀 해놓아야 되거든요. 네. 그때 많이 먹고요. 역시 마라톤 뛰고 나면은 또 먹죠. 그러니까 운동 전 운동 그러니까 후 우리는 마라톤을 안 하니까 언제 그러니까 먹어야 되나 운동 전 후라고 생각하시면 예. 돼요. 웨이트를 정말 세게 빡세게 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는 흰쌀밥을 아무리 먹어도 혈당이 안 오릅니다. 해보셨죠? 야, 알죠 알죠. 아, 네. 진짜?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운동하고 밥 먹는 건 괜찮나요? 운동할 때는 이런 것들이 로켓 연료 같은 거기도 하고 또 그 결국에 근육으로 에너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사실 사회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앉아서 일하시죠. 평소에 맞아요. 운동도 맞아요. 안 하시고 한국 분들이 그렇죠. 근력 운동 실천율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이런 정제국물 단순당을 먹어내면 네. 못 받아주고 그게 어디로 가느냐? 다 지방으로 가요. 아니 근데 선생님 그게 네.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단순당 설탕 안 들어가고 요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 뭐 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다른 당을 있어요. 하는 거지. 뭐 어떤 뭔 당? 숭물당당? 뭐. 오 좋은데 숭물당당? 민속박물관 가보신 적 있어요? 예, 예. 민속박물관 가보시면 네. 우리나라 70년대에 어떻게 네. 먹었는지 사카린? 아니요, 사카린을 쓰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더 안 좋겠지. 좀 들어봐! 좀 들어봐! 좀 들어라! 아, 정말. 자, 예, 일단 예. 그 FAO라고 해서 네. 국제농업기구죠. 네, 네, 네. 아, 파오. 거기서 예, FAO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1인당 당분 공급량을 지난 60년 동안 자료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되게 높을 것 같아. 보면 100배 증가됐어요. 당 섭취량이. 100배 증가됐어요. 와, 당 섭취량이. 그럴까요? 그때는 어떻게 먹었던 거예요? 민속박물관에 가서 딱 네네. 보시면 네. 옛날 사람들, 한국 사람들 먹었던 게 딱 네. 장수마을 식단이랑 똑같아요, 전 세계. 보리밥. 보리밥. 채소, 쌈채소에다가 쌈장. 쌈장. 된장국에다가 두부 넣고 아, 예. 약간 네. 생선 넣고 밑반찬 나물. 아, 좋다, 좋다, 좋다. 설탕이 안 들어가는 식단이 설탕을 쓸 필요 없죠. 하기야 지금 저는 탕후루 같은 걸 안 먹잖아. 그렇죠. 근데 아 선생님 진짜 탕후루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진짜 너무 너무 여쭤보고 싶었어 선생님한테. 와 근데 혀만 닿아도 너무 달던데. 탕후루는 사실은 그냥 그거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거 누구나 알지만 알지, 알지. 그 순간적인 식감과 재미로 먹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도파민을 먹는 거다. 그렇지. 생각하시면 돼서 그렇게 생각해요. 쇼츠, 쇼폼 네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음식의 네. 쇼폼인 거죠. 아... 그럼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선생님 라면 안 드세요? 전 라면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라면을 언제 꼭 먹냐면요. 네. 마라톤을 뛰고 집에 오면 먹습니다. 아, 어떻게 나랑 그렇게 똑같아 다. 아, 그러세요? 식단이 나랑 너무 비슷해 나는, 지금. 솔매를 만났네, 솔매. 나는 혹시나 라면 먹을까 봐 마라톤을 안. 운동도 마찬가지야, 운동. 다음 문제입니다. 하루에 만보 걷기는 생활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만보를 채우려면 1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일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 1분만 투자하면 만보 걷기와 동등한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운동이 있다고 하는데요. 짧은 시간 내에 칼로리를 빠르게 소모시키고 심폐 체력까지 강화시켜준다고 합니다. 단 1분으로 만보 걷기 효과를 가져오는 1분? 운동 방법은 무엇일까요?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너무 사기 아니야? 1분이면. 1분에? 일단 질문의 취지에는 조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보를 걷는 것을 일상생활로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을 항상 다리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면 만보는 너무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아, 생활로 일상생활로 하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거나 사망을 예방하는 측면. 아, 이것도 그럼 선생님은 알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런데 연구 결과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네. 1분? 그럼 이거 하지, 매일 하지, 1분이면. 사람들이 일상활동 중에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이동이에요. 왜?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걸? 또는 어떤... 서있기? 서있기! 서있기! 그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 점프? 아니, 서있는 거 더 싫어. 뛰는 건가? 사람들이 뛰는 건가? 이거가 하기 싫어서 엘리베이터도 타고... 계단? 계단! 계단 걷기! 정답인가 보다. 오? 늑대기야, 늑대기야. 아, 쌤, 아닌데요. 오? 계단 뛰기! 아, 뛰어서 계단 올라가기. 아, 어? 집중? 얼마 정도 올라가야 되느냐를 아, 또 정확하게 계단... 찍어보세요. 저 실제로 제가 지금 8층 살거든요. 8층 사는데 요즘 뭐 쓰레기 버리러 나가거나 할 때 계단으로 와? 어, 한 8층 정도 되니까 1분 걸리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한 10층? 아. 10층 정도의 계단 걷기. 야, 1분에 10층이나 가? 어떻게 가, 1분에? 와, 그렇게 못 갈 것 같은데? 100개! 100개 계단! 조금만 줄여보세요. 50개! 5층? 5층? 정답입니다. 아, 50개, 50개, 50개 5층이야. 계단 50개 오르기 50개? 정답입니다. 아, 50개? 얼마 안 되네. 50개는 할 수 있겠는데. 약 5층 높이의 계단 50개를 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의 나이, 성별, 체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통상 1분이면 가능하다는데요. 매일 계단을 50개만 올라도 뇌졸중과 심혈관 병에 걸릴 위험을 2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시간 대비 효과가 매우 높아 바쁜 일상에 쫓기는 현대인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운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25층을 5번 하거든요. 내려가는 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걸 25층을 5번 하면 땀이 그냥 팍 나면서 그냥 막 어느 정도 걸려 시간이? 그게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사이에 걸려요. 아, 25층까지? 예. 근데 이거 뭐 5층 한 번으로 이게 운동량이 좀 됩니까, 선생님, 솔직히? 네, 근데 이런 이제 관찰 연구들을 해석할 때는 사실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문이라든지 여러 활동량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런 분들이 미래에 얼만큼 병이 생기는지를 큰 인구 집단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계단을 오르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어 근육과 또 대퇴 근육이 많이 또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계단은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1분 동안 5층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1시간 동안 만보를 걷겠습니까? 아, 저는 둘 다 합니다. 2층이세요? 선생님 그럼 대기 혹시 몇 층이세요? 대단하시다. 아, 저는 집은 11층인데요. 그런데 저는 사무실이 7층인데 사무실 7층까지는 거의 대부분 계단을 사용했어요. 와. 그러니까 올라갈 때만 11층은 좀 어렵고 내려가는 내려갈 때도 계단을 사용하죠. 내려가는 건 또 무릎이 안 좋다고 하던데 상관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릎에 연골에 부하가 가지 않고 주변 근육이 그걸 받쳐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걷는 것도 그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맞아, 맞아. 제대로 걸어야 된다고. 제대로 걸어야 되고 네. 이게 잘 걷는 방법이 있습니까? 잘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이 걸으시는 분들이 정말 무릎 한 10년 지나면 가르셔야 될 텐데 아, 진짜? 그런 느낌 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스마트폰 좀 내려놓고 걸으시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스마트폰 계속 막 이렇게 걸으니까 고개 어묵먹.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척추는 중립이 좋은 것 같아요. 중립 네. 중요합니다. 어깨에 힘을 좀 빼시고요. 근데 어깨를 이렇게 뒤로 너무 당기면 그 자체가 또 긴장을 일으켜서 또 등이 아플 수가 있어서 코어를 저는 유념한다는 표현을 써요. 유념한다. 걸을 때 그러니까 배에 힘을 끙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내 코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약간의 힘이 좀 들어가 있는 긴장 약간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코어가 모든 걸 잡으면서 척추 힘이 나와주거든요. 코어 그림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실은 코어가 좋은 사람은 둔근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엉덩이 근육. 엉덩이 근육. 엉덩이 근육이 좋은 사람은 대개는 관절이 굳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걸어도 무릎과 발목과 고관절에 부하가 안 가게 걸을 수가 있는 똑같은 체중이어도.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네. 예. 오늘 아주 신났네. 날개 달았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저 너무 뿌듯해요.